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자, 2020년도 우리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이렇게 하게 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박재열입니다. 올해 지금 이제 2019년도거든요. 저희는 이제 수업을 2020년도를 대비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될 건데, 수업을 교재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수업 방향을 어떤 식으로 조금 잡아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선생님, 이제 다른 강사분들은 이렇게 좀 PPT만 위주로 해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PPT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제가 또 그림을, 제가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좀 많이 그리게끔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PPT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물 같은 사진들을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판서, 칠판에 제가 이제 그림을 직접적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도시화 해가지고 설명을 이제 재차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시고, 이제 좀 남성분들 좀 비중이 조금 높긴 한데, 우리 남자들의 이제 로망이잖아요.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막 좀 멋있는 차도 타고 싶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저희 이제 공부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수업하기 전에 벌써 약을 올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재밌게 이제 수업을 해서 뭐 2020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게끔 저를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일단 저희는 이제 수업을 이제 요게 지금 2차 과목이시잖아요. 2차 과목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유예생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미리 요쪽 저희 이제 자동차 구조 이제 정비, 자동차과라든지 또는 자동차공학과를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이제 기능사라든지 또는 이제 산업기사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 자격사 시험에는, 자격증 시험에는 요 내용이 어떻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필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과락만 넘기고, 저희도 이제 손해사정사 1차 시험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몇 문제를 풀고 나서 거기 문제에 대해서 60점 이상이 되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합격하시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 요 과목 같은 경우는 2차에서는 서술 뭔지 아시죠?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이제 논술이라고도 하고요. 서술을 하거나 또는 약술, 간단하게 적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 답안지를 만들다 보니, 객관식 같은 경우는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찍을 수는 있어요. 뭐 1번, 2번, 3번, 4번, 4지선다 중에 하나만 찍으면 확률적으로도 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깬또라 그러네. 쪽지, 이게 찍기를 해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내가 말을 만들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서술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내가 나는 자동차 전공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험 치시기 전에 모의고사 과정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직접 써보시면 잘 안 써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수업 내용은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교재 내용을 앞에서부터 뒤에 것까지 이제 꾸준하게 자동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자, 지금 이제 뭐 동영상으로 지금 보시겠지만, 그리고 요 기본을 먼저 이제 수업을 대부분 하실 때는 이제 대부분 이게 뭐 1차를 먼저 준비하시고 2차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차 시험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2차를 먼저 하시라고 보통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2차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은 이제 뭐 유예생 말고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오고 난 후 저희가 이제 1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1차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안타깝게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을 이제
낙방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불합격되는 경우. 그럼 일단은 1차 시험 하시고 일단 합격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험을 치고 가채점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러면 대부분 학원에서도 이제 뭐 출제 기간에서 답안지가 오픈되지 않더라도 학원에서도 이렇게 바로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니까 아 내가 지금 합격을 했구나 안 했구나 바로 이제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그 여부를. 그러면 그때 기본 강의에서 어느 정도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문제화를 합니다. 문제화. 문제화를 하는데 그 문제화를 하는 게 우리가 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핵심 이론하고 이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자, 핵심 이론. 자, 핵심 이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배웠던 것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서술하실 때 접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쓰거나 버리거나 이런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 있죠. 관연도 문제도 풀어봄으로써 저희가 이제 대비를 하시게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교재에 없는 내용을 여기 핵심 이론하고 문제풀이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사전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희가 일단 뭐 교재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교재가 있으면 앞쪽에는 자동차 이제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구조에 관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정비에 관련 내용. 그런 부분인데 뒤쪽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조금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도장이라고 있어요. 도장. 도장이 뭐 태권도 도장 이런 거 아니고요. 자동차에 흔히 말하는 이제 도색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차가 망가졌을 때 우리 뭐 다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이제 판금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실려가 있는데 약간 이제 커리큘럼상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자동차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제외를 하고 수업을 할 거예요. 마지막 수업에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재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핵심 이론 때 이 내용을 문제화를 시킵니다. 문제화를 시켜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응용을 하시게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문제화를 해가지고 했을 때 거의 한 100문제 이상 정도를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관연된 문제도 풀어보고 그 관연된 문제를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서술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이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시험이 2차 시험이 한 8월달 정도에 이제 치러질 겁니다. 뭐 정확한 거는 뭐 이제 시행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8월달에 시험을 보통 치르게 되는데 요 8월달 전에 보통은 뭐 빠르면 한 두 달 전에도 할 수도 있고요. 뭐 공고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핵심 이론을 해가지고 내가 아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던 것을 문제화를 만들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서술을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했던 내용을 모의고사를 시험장과 동일한 조건, 시간을 그 다음에 답안지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써보는 연습을 모의고사 때 시행을 할 겁니다. 그때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동일한 조건, 시간, 뭐 동일한 답안지 가지고 써보는데 써보고 내가 어느 만큼 아 내가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제가 이제 출제자는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첨삭에서는 뭐 최초에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답안지 작성을 내가 이제 뭐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뭐 사람마다 틀릴 거고 나는 뭐 A, B, C부터 적는데 어떤 분은 뭐 C, B, A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B, A, C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면 아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우리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약간 좀 지도라고 해야 되나 이제 첨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답안지를 다르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좀 더 이제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을 쭉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모의고사
그래서 저희가 다루었던 문제도 한번 해볼 거고요. 다루지 않았던 문제도 이제 모의고사 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번 할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이 돼가지고 학습이 되신다 그러시면 조금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제 합격을 하시는데 조금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과정은 저희가 이제 2차 과정은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 강의하고 핵심 이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핵심 이론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일단 2차 과목이 현재는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물 이론 관련된 내용하고요. 저희 그냥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구조에 관련된 부분. 근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약관 관련 내용이라든지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주가 되는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 자동차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 이거 왜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자동차에서 이야기만 하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용접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상한 거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이거 자동차 구조 관련된 이제 과목이 37회 때부터 2차 과목으로 이제 이게 왔었는데, 예전에 1차 과목이었거든요. 2차로 이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서술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도장이라든지 판금이라든지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뭐 도장을 했는데 이제 도장에 대한 뭐 결함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판금에서 뭐 주로 이루어지는 내용 관련된 거가 경계가 조금 애매해요. 경계가 어떨 때는 구조에 약간 비중을 둬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론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나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론 쪽에서도 이제 도장 뭐 교재 이제 뒤에 실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뭐 조금 더 이제 학습을 하시고 저희 구조 쪽에서도 조금 학습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경미 손상이라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사고가 나면은 흔히 말하는 스크래치가 살짝 이렇게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니까 나 이거 무조건 교환을 할래. 근데 이제 뭐 사회적으로냐 비용적으로나 충분히 도장이 가능한, 요즘은 뭐 기술도 좋기 때문에 도장만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지장은 없는데 딱 교환을 원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이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뭐 단계를 정해가지고 경미한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교환을 못하게끔 그냥 도색만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약간 변경되고 그게 이제 도장 관련된 거랑 이론이랑 또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 이제 경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이론 쪽에서도 이렇게 조금 학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은 이렇게 지금 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 교재 이렇게 딱 보시면 한 장을 딱 넘기시면 학습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과목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해요. 뭐 나는 장롱 면허인데 운전만 할 줄 알았지. 운전도 거의 여기 동네에 마실 나갈 때만 할 줄 알았지. 전혀 자동차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합격을 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도 2019년도에 여성분들도 이제 합격을 하시니까 이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학습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재에 조금 적어놨어요. 이제 보시면 많은 분량 가운데에서 출제가 될지 모르는 정도로 광범위한 범위로 인해 학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학습을 통한 고득점을 원한다면 이러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한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OTA에서 이제 한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대부분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막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디 학교에 합격을 하신다 그러시면, 저는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는 꾸준하게 조금 곰이 되어가지고 꾸준하게 조금 하시는 분들이 기본기가 탄탄하신 분들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기를 바탕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적어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시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도죠. 시험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기본기가 탄탄하신 분들은 최소 이쪽 과목에서 한 70점 이상씩 다 고득점을 하셨거든요. 자, 먼저 한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에 기출문제를 통해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을 파악한다. 자, 2차 시험이라고 얘 책을 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자, 뒤쪽으로 쭉 한번 보실까요? 뒤쪽에 쭉 넘기시면 이제 현재까지 1회 때부터 2019년도 42회죠. 그때까지 이제 문제를 실어놨습니다. 자, 실어놨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7회 전에는 이론 이제 문제가 이제 선사 이론하고요. 지금은 이제 선사 이론이 1차 시험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물 이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과목이. 그러면 그 대물 이론에서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하거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학습하시는 내용을 한 두 문제에서 뭐 많게는 네 문제도 나오는 경우도 있죠. 뭐 보통 이제 세 문제 정도 해가지고 10점짜리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100점이 뭐 20점이라든지 총 여기 이제 100점으로 한다 그러면 100점 중에 뭐 10점에서 한 30점 정도의 이제 100점이 있었는데 요게 37회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술형으로 바꿔서 요 전체 구조 문제가 100점이라는 얘기죠. 100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앞쪽에 있는 내용은 문제들이 이제 한 개나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 한 37회 때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37회. 페이지는 27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 해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에 38회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7번까지. 39회에도 1회에서 7번까지. 거의 이제 문제는 7에서 8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소수문제로. 큰 문제로 뭐 배점이 30점부터 작게는 10점. 그 다음에 그,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중에 20점짜리로 문제를 나오고 소문제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각 5점씩. 그러면 뭐 30점짜리라든지 20점짜리라든지 요런 문제는 대부분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아까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약술 문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는 요런 식으로 이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뭐 올해 거 한번 봐볼까요? 올해 2019년도 거. 자, 기출문제. 가솔린 엔진에서 연료 탱크 내 증발가스 누출 감지 장치의 구성 부품을 나열하고 연료 증발가스 누출 감시 원리와 고장 판정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게 있고요. 이번에 전기 자동차에서 아래에 제시된 주요 부품으로 완속 충전 과정과 방전 갈로 해가지고 구동 과정의 순서를 나열하고 각 부품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벌써 두 번째만 봤는데도 뭐가 되냐면 끝에는 항상 서술하시오 또는 약술하시오. 일단 문제 유형이 나와서 일단 우리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써야 되는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를 문제에 나와 있어요.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가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서술을 해가지고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가솔린 엔진에서 연료 탱크 내 증발가스 누출 감시 장치의 구성 부품을 나열하고 서술할 때는 나중에 이제 뭐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누출 감시 장치의 구성 부품. 뭘 나열하래요. 일단 하나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에서 뭔가를 배출가스가 나오는데 그 배출가스를 누출하는 장치가 얘가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부품이냐.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 나와 있잖아요. 구성, 부품. 그러면 여기 적는 거예요. 구성 부품은 A라는 놈이 있고요. A는 뭐를 하고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B라는 애가 있어요. 구성 부품 중에. B라는 애는 어떻게 어디에 설치가 되고요. 어디가 설치가 되면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고요. 얘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요.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시게끔. 자. 약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할 때 쓰는 말인데 목차를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차. 자, 요렇게.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료 증발가스 누출 감시 원리와 고장 방법에 서술하시오. 그러면 쭉쭉 적는 거예요. 뭐, 3번에. 감시 원리. 이렇게 해서 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장 판정 방법.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쭉 뭐 1번, 2번 쭉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답안지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치가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 모든 자동차의 부품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다 작동을 해요. 기계적인 장치는요. 그 다음에 걔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대부분 문제의 유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서술하는 유형이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유형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27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78페이지에 보시면 5번. 5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순서에 관련돼서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정이 되겠죠. 내용을 쭉 연결을 하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갈홈 문제로 알면은 점수를 획득하고 모르면 빵점 맞는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서술하지 않고도 이제 조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좋은 내용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종종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예전에도 나왔었고, 이제,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이제 뭐 278페이지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계산을 하기 위한 식을 유출을 하게끔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좀 문제가 좀 어디서 튈지 모르는 조금 그런 내용이 조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게 되면 아 내가 학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답안지를 작성하게끔 머리에 이제 학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앞쪽으로 한번 와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모든 학문의 기초에는 그에 맞는 용어들을 사용함으로 처음 공부할 때 생소하고 어렵지만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명, 약어 시스템명에 대한 용어부터 눈에 익 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차는 지금 다 운전을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신다고? 그러면 운전을 하시면 이런 얘기는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장치이긴 하지만 요즘에도 이제 뭐 의무적으로도 막 달고 하죠. 자, 이렇게. AB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아니고 전자 장비를 활용한 기계적인 장치인데 얘가 뭐냐면 A
ABS.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아, 그냥, ABS 장치는 브레이크 장치구나 정도까지만 알지만,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안티, 뭔가 이제 반대된다는 얘기죠. 안티 락, 잠긴다는 뜻입니다. 또는 안티 스키드. 스키드라는 말은 이제 우리 끼익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우리 영화라든지 우리 실제로 느껴지죠.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에서 노면에서 타이어 자국이 나는 게 우리가 스키드 마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티 락 또는 안티 스키드. 락이 되면 당연히 스키드가 발생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안티 해가지고 뭔가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안티 락 브레이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자, 제가 요 말을 왜 하냐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약어들이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러면 뭐 관련도 문제 그 나중에 이렇게 책 뒤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운이 좋게 전자제어 자동차에서 ABS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의 정의, 역할, 구성 부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ABS를 내가 이제 모르는 단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몰라요. 근데 운이 좋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내가 아, 영어만 어느 정도 알면은 뭔가를 유추를 해가지고 최소한 정의 정도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없으면 얘를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ABS 뭐 예전에 나온 거 EGR 뭐 그 EGR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 그 다음에 대부분은 요즘에도 이제 뭐 최근에 뭐 기아 자동차 K7이 새로가 나왔어. 이 자동차는 어떠한 시스템을 뭐 아이다스라든지 뭐 고속 전방 뭐 고속에 대한 어떠한 장치가 새로 나왔어요 하면서 막 단어들을 꾸준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기사 같은 데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럴 때도 다 이런 내용을 쓰다 보니까 우리도 한글도 우리나라 말도 알아야 되고요. 야구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그렇게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위에 용어들이 자동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앞전이라고 얘기하는 당연히 앞전이죠. 좀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전자제어 자동차 ABS 시스템의 의의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역할 뭐 구성 부품 뭐 이런 식으로 뭐 요 역할이라든지 여기에는 뭐 원리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얘는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락이 되면 스키드가 생기기 때문에 제동거리 뭐 나중에 이제 뭐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공주거리가 뭐 이제 정지거리가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자동차가 성능이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당연히 정지하는 것도 거기에 맞게끔 기술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 기술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리에서 얘를 락이 되는 것을 풀어주고 풀어줬더니 또 나가니까 또 얘를 다시 잡아주고 그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ABS를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서술하실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부품들을 모아 큰 툴로 정리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우리 뭐 우리 사람의 이제 중심으로 심장이라고 하잖아. 자동차의 이제 중심은 이제 우리 엔진입니다. 엔진. 흔히 뭐 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동력 발생 장치라고도 얘기하고 흔히 말하는 엔진. 자, 엔진은요. 단순하게 그냥 엔진으로 해 가지고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부품들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조합. 뭉탱이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볼트 너트까지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루어진
하나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우리가 부를 때 이렇게 자, 현장에서나 아니면 이제 우리 뭐 지금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를 때 이렇게 assay, assay라는 말을 써요. 요 assay는 이제 assembly를 이렇게 이제 약자 좀 단어가 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assay 이제 assembly를 얘기를 합니다. assembly가 좀 전에 얘기했던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조합에서 엔진은 엔진의 머리 부분인 헤드도 있고요. 뭐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제 조금씩 배우실 내용이니까 뭐 몸통인 블록도 있고요. 아래쪽에 뭐 오일을 저장하는 오일팬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엔진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엔진 어셈블리에서 헤드라는 놈이 있고 블록이라는 놈이 있고 오일팬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럼 헤드에는 또 헤드 안쪽에 어떠한 장치가 뭐 캠축도 있고 뭐 밸브 장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전체적인 헤드를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헤드에도 세부적으로 1, 2, 3, 4 쭉쭉쭉쭉 각각의 부품이 쭉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도 요 안쪽에 뭐 실린더도 있고요. 뭐 냉각수가 흐르는 워터재킷도 있어요. 오일이 순환을 할 수 있는 오일홀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나오면 또 얘도 어떤 원리에서 일어나고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큰 테두리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엔진이 엄청난 부품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는 다시 각각의 부품으로 나눠서 얘가 뭐고 하는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원리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도 이제 이 전체적인 엔진에 대해서 서술하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엔진 중에 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얘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줌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줌 쭉 당기는다니요.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작은 놈으로 줌인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얘를 한 개 한 개씩 더했더니 나중에 아 얘가 엔진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줌 아웃을 해요. 자, 줌 아웃을 하면 아 큰 테두리에서. 그러면 이 엔진은 또 다른 뭐 변속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게 동력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변속기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쭉 들어가다 보면 각각의 부품들이 제 각각의 역할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유기적으로 각각의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다 작동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부품 하나가 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요? 고쳐야 되죠. 그 고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비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에 관련된 거 우리 흔히 말하는 몸통이죠. 껍데기에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우리 뭐 판금이라든지 도장 그런 게 이제 정비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학습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을 조금 한 개 한 개씩 배우고 큰 테두리에서 아 이제 큰 걸로 이제 큰 그림으로도 보실 수도 있고 쭉 들어가서 작은 부품들이 각각 어떠하게 작동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지 이제 문제 푸실 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A, VS, B 등의 비교 방법을 통한 암기를 하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재는 별로 이제 두껍지는 않습니다. 기본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진짜 이 책은 내가 이제 눈 감고도 쓰겠어 하실 정도면 좀 이제 뭐 좀 알아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나올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웬만한 내용들은 현재까지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도 제가 뭐 나중에 이제 핵심 정리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너무 방대해요 자동차가. 근데 이제 이게 뭐 자동차에서 필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자동차하고 또 연관이 있으면 우리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곰처럼 공부해도 되겠지만 곰처럼 공부를 하되 조금은 여우짓을 하라는 거야. 여우짓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의 또 유형이 뭐가 있냐면요. 장점하고 장점. A라는 놈하고 B라는 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차 이런 거 있죠. 제 차는 가솔린 차예요. 휘발유 차예요. 그럼 엔진이 가솔린 엔진이라는 얘기예요. 제 차는 디젤 차예요. 그러면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가솔린은 조용합니다. 그죠? 우리 버스 타면 어떻게 해요? 엔진 소리 굉장히 커요. 엔진 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하고 소음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소음이 작아요. 장점이 되죠. 그러면 똑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음이 커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단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다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디젤이 연비가 얘보다는 확실히 뛰어납니다. 특히 장거리 갈 때요. 확실히 뛰어나요. 그러면 연비가 얘는 떨어져요. 얘는 단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연비가 좋아요. 그러면 장점이에요. 문제가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학습을 할 때 얘도 따로 외우고 얘를 따로 외우고 이게 아니고요. 딱 대부분은 문제가 이렇게 비교 서술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솔린의 장점, 단점을 하고 난 다음에 얘는 거꾸로 뒤집으면 어때요? 그러면 좀 그리고 이제 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거기 이제 별도로 되는 부분은 한두 개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게끔 하면 내가 얘를 그냥 처음에는 같이 학습을 하다가 얘를 주안점으로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비교 문제는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좀 이제 조금은 틀리긴 하지만 VS는 대비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기계적으로 뭐냐면 그냥 자동차 그냥 가고 서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뭐 하나의 또 위험 요소도 될 수도 있고요. 편리하긴 하지만 또 사람이 다치는 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환경적인 부분이 있죠. 예전에는 이게 똥구멍으로 막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마우라라 그러죠. 이제 원래 머플러 쪽으로 막 검은 연기가 많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환경적으로나 우리 인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요. 내가 옛날에 포니2 탈 때보다 지금 쏘나타 타는 게 차도 편리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옛날에 수동으로 막 이랬던 게 요즘에는 그냥 액셀레이터만 밟으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토미션, 자동 변속기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계적으로 우리가 내가 손으로 움직였던 변속을 보완이나 발전을 시켜가지고 자동 변속기로 바꿔줬단 말이죠. 거기에서 뭘 하냐면 전자제어화가 됩니다. 전자제어화. 그러면 전자제어화. 전기적인 장치를 접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접목. 앞전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ABS. 자, 전자장치라고 했어요. 전자적인 브레이크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계로 썼던 브레이크 장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각각의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뭐 어떠한 추가적인 장치를 통해서 좀 좋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존 거보다 그러면 ABS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설명을 살짝 논해줘야 돼요. 살짝 설명을 해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얘가 뭔가 안 좋아. 단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점을 어떻게 해요? 보완을 하면
이 단점을 어느 정도 100% 보완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보완을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발전을 시키게 되면 이러한 장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전에 뭐 관현도 문제에 전자제어 조향장치, 요즘은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핸들을 돌리지 않더라도 핸들이 돌아가잖아요. 최근에 차는 최근에 차 이제 빨리 돈 벌어가 최근에 차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못하신 분들은 그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떠한 조향장치가 있었고 그러한 장치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장치를 접목을 시켜서 운전자가 핸들을 꺾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핸들을 꺾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가 작성이 될 수 있게끔 약간 A, VS, B하고 조금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거를 충분히 내가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 나중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되시고 핵심 정리하거나 모의고사 되면 막 응용해서 잘 쓰세요. 응용해서 뭐 그렇게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본인만의 답안지를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아까 이제 가정에서 기본반 있고 핵심 정리 있고 모의고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모의고사 때 되면 이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정리하면 이제 답안지가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이제 달달달달 외우시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고 한다면 답안지를 매기면 다 똑같은 답안지인데 이 사람은 실무적으로는 뭐가 이렇고요 추가적으로 몇 마디 한 마디만 이렇게 서술을 이렇게 더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된다 그러면 이런 내용도 적으면 좋겠구나 저런 내용도 적으면 좋겠구나 이런 걸 조금 이제 응용을 하셔가 답안지를 작성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하시면 조금 이제 고득점 맞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습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좀 학습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가 살짝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학문이긴 해요. 대부분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2년 내도록 실습까지 포함해서 2년 내도록 하신 분들도 어려울 정도니까 어떤 문제들은 기술사 문제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기술사에서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기능장이 이제 실기라든지 그 다음에 필기인데 필기는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딱딱딱딱 한 뭐 열자 내외로 적거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만한 답안지에 쭉 다 적으셔야 돼. 몇 장씩 적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리에 알고 있는 내용을 아무리 내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뭐 4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4년 내도록 뭐 기공학이라든지 그 관련된 막 그런 것도 배우신 분들도 이제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제가 아까 곰하고 여우를 조금 비유를 했는데 더 곰처럼 하시다 보니까 합격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높아요. 이제 특히 제 이제 요 구조 과목에서는 대부분 고득점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곰 비유했습니다. 기본기가 좋아야지 나중에 응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기본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복 학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정도는 없어요. 그렇죠? 정도는 없어요. 무조건 반복 학습 하셔가지고 머리에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응용이 가능하시게끔 이렇게 학습을 하면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좀 많이 길어졌어요. 많이 길어졌는데 조금 쉬셨다가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내용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